예,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로즈 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무지 고가인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꽃무늬에 있는 이 로즈,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향이길래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로즈의 설명을 우리는 유래와 역사, 원산지, 그 다음에 이제 특징, 오일의 특징, 추출 방법, 다시 화학 구조, 그리고 로즈는 인체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주의사항과 추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미라고는, 아주 여러분 잘 아는지, 18세기 이전에 장미는 그 고대의 장미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뭐 올드 로즈, 뭐 무슨 뜻인지, 19세기 이후의 장미를 우리는 현대적인 장미, 모던 로즈라고 이렇게 분류를 한답니다. 아마 이제 장미가 인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교배종이 엄청나게 많아갖고 이 장미도 그 종자가 무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서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지역으로 전파가 됐고, 야생종과 이들의 자연 교배에 의해서 이제 변종이 이제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 르네상스 시대에 주로 유럽 남부 지역에서 재배가 많이 됐다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장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이들 야생종의 자연 잡종과 개량종이죠. 그러니까 이 장미의 종자가 무지 개량된 게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마다 이 종자 싸움이 엄청 심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종자 시장을 지금 아마 그 미국의 몬산토 같은 다국적 기업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종자에 대한 주권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장미꽃 보면 우리나라 생산은 하지만 종자는 외국계 종자가 있어갖고 돈을 내는 그런 것도 많다랍니다. 장미는 꽃이 아름다운 그 형태, 그 다음에 향기 이런 것 때문에 관상용으로 혹은 향유용으로 상당히 많이 재배하고 있다 하고, 이런 장미를 아마 저기 지난번에 제가 어디 평가를 갔는데 전남 화순 지역인가 이쪽 지역에서 장미를 아주 집단으로 재배하는 데가 또 있다고도 합니다. 인천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서울은 저쪽에 이제 그 장미 터널이 있는 그 저기 중앙청 주변에 있죠. 그런데도 해간 그 어디야 자연농원, 용인 자연농원에도 장미 축제도 하고요. 뭐 곳곳에 장미는 많이 있습니다. 장미는 일반적으로 흰색, 붉은색, 노란색, 그리고 분홍색 등의 색깔을 띠긴 합니다. 그리고 품종에 따라서 그 형태, 모양, 색상도 매우 이제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장미죠. 장미는 뭐 교배종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자 싸움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교배를 많이 시켜갖고서 새로운 변종을 많이 만들어내죠. 꽃이 피는 시기, 기간, 역사, 품종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매우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품종에 따라서 5월 중순경부터 9월까지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미들이 많이 재배되는 건 있는데, 아마 6월달 정도가 우리나라는 장미축제 같은 거 많이 하는 거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장미에 대한 학명은 뭐 로사 로사 쪽인 저 총명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로사라는, 로즈라는 그런 말은 그리스어의 그 로돈 붉은색에서 따왔다 나왔다 한 얘기고, 그 로사라는 저기 다마스커스라는 학명은 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서 왔다는 뜻이다.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리아 지역이, 시리아가 어디예요? 지중해 연안이에요. 결국에. 그렇죠? 흔히 불가리아는 장미 또는 로즈 오또라고 알려져 있다. 그만큼 장미 향을 많이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로즈, 아까 라벤더도 불가리아 많았었죠. 그죠? 불가리아 꽃의 도시인가 보죠. 그 로즈,
칸티폴리아는 100개의 잎이 난다는 뜻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장미고, 프랑스 장미 또는 그 로즈 업솔루트라고도 한다. 업솔루트라는 얘기는 나중에 알겠지만 이제 추출한 과정에서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는 서아시아, 프랑스, 터키, 이탈리아, 그래서 지중해 연안 기후를 중심으로 로지가 많이 재배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일의 특징은 로지 오일이 미들노트예요. 뭐 아까 라벤더도 미들노트였죠. 꽃향기가 좀 탑노트가 많은데 미들노트, 라벤더, 로지, 미들노트라는 거. 그래서 베이스 노트의 중간까지처럼 묵직한 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업솔루트라는 뜻은 아까 달콤하고 진한 꽃향기를 강한 저기 뭐야 그 언더톤을 띠는 그런 장미라고 했는데 아까 이제 우리 지난번 추출할 때 배웠어요. 업솔루트에 대해서. 그죠? 그 추출하는 과정에서 농축시켜 놓은 것이 거기에서 알코올기를 갖고서 다시 재녹여 갖고서 빼내는 거죠. 그래서 오렌지 노란색이라서 장미는 그 갈색 오렌지의 그 점착성 액체로 약간 끈기가 있던 얘기죠. 점착성이니까. 한편 옷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따뜻하고 진한 꽃향과 약간의 그 매운 그 향이 나면서 은은하고 달콤한 꿀향이 있는 것이 오또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연한 그 노란색에 또는 올리브의 노란색을 띠는 그런 것들이 오또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마 향을 구분하기는 힘들 겁니다. 한편 추출 방법은 꽃잎 같은 경우 그 뭐 페탈이라고 표시하는데 추출 부위가 꽃잎 부위죠. 꽃잎. 그죠? 그다음에 추출 방법은 수증기 증류법이나 용매 추출법에 의해서 많이 경제성 있는 추출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수증기 증류법 아까 뭐 수증기 증류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뭐 아랍에 시작됐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수증기 증류법이 처음 시초고 일어나는 것은 아랍 지역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냉각호일에 의해서 수증기가 이제 액상화되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뭐 잘 알다시피 큰 원주형의 탱크에다가 집어넣고 가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증기가 올라가서 내려오는 중에 냉각시켜 갖고서 기름하고 물 증기니까 물하고 같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하고 기름하고 층분리시켜 갖고서 물은 물대로 플라워 워터가 되는 거고 위에 뜬 오일은 에센셜 오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자, 뭐 내내 수증기 증류법은 이제 아주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을 거고 용매 추출법도 마찬가지죠. 온침법이라고 그래 갖고서 꽃을 꺾는 순간 즉시 생리 기능이 이제 정지되기 때문에 그 로즈 같은 경우는 오렌지 플라워 같은 것들은 그 작용이 그 냉침법과는 달리 그 추출한 식물을 우리는 유리병에 속에서 넣고 식물성 오일에 가득 채워 넣는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뭐야? 이 식물성 오일은 저 그 범용 일반적인 오일에다가 채워 넣으면은 꽃잎에 있는 에센셜 오일이 이 식물성 오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1~2주 있다가 햇빛 잘 되는 곳에 놔뒀다가 식물을 걸러내면은 새로운 식물을 넣고 그러니까 계속 그 식물에다가 빼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되풀이해서 식물의 향을 자꾸 점점 향을 많이 만들어서 지용성 성분을 갖다가 얻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에센셜 오일인데 여러분들이 그 화학적 구성으로서는 그 수증기 증류에 의해서 얻어지는 오또가 있고, 그죠? 여기 그 모노터펜 아까 뭐라 그랬어? 이중결합이 있는 그런 거에 알코올기가 붙었으니까 모노터펜 알코올류도 있고, 그죠?
여기 이제 알데하이드류, 알데하이드류, 키톤류, 그 다음에 옥사이드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시고. 자, 업솔루트라는 얘기를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노터펜의 알코올 계통을 갖다가 혹은 저 페닐 에틸 알코올 계통을 우리는 여러 가지 그 모아진 것 갖다가 빼내는 거죠. 거기에는 에스테릴도 있고 키톤류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장미향을 수증기 증류법에 의해서 얻거나 이것을 오또라고 표시한다면은 솔벤트 용매 추출법에서 얻어져서 이렇게 농축시킨 것을 업솔루트라고 표시하죠. 그래서 오또하고 업솔루트의 차이점은 증류법에 따라서 구분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한편 로지 오일의 효능 효과는 피부를 연화시키는 특징이 있고 물을 머금은 함수 혹은 저 방부 효과가 있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렴이나 건조의 느낌이 있고 노화된 피부나 실핏줄이 확장된 피부 그런 쪽에도 효과가 있다. 뭐 튼사 같은 데 좋다는 얘기지. 그죠? 한편 그 순환기 계통에 있어서 고혈압이나 그 부정맥에도 심계 계통에서는 항진 완화 떨림이죠. 한편 좀 생식계에서도 나름대로 경련이나 뭐 충혈성 월경 곤란증 혹은 좀 과도한 생리 현상 그 다음에 기능성 뭐 불임 기능적 불임 그 다음에 뭐 이런 쪽에 생식계에도 효과가 있고 신경계에도 진정 불안 불면 우울 등 우울증 같은 데도 효과가 있다. 뭐 이것도 장미도 뭐 다양한 효능이 있고 그 외에 주의사항은 무독성 무자극성 자 비민감성이죠.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주의할 사항은 없는 거죠. 그 임산부는 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로즈를 또 거꾸로 올라가 로즈의 내용은 테라피를 위한 아로마 테라피라는 인문 우리 교재를 일부 참조를 했고 그 외에 이제 네이버의 지식백과 아니면은 다른 저기 참고 문헌들을 여러 가지로 활용해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음 로즈 다음에 7번이 레몬이죠. 자, 레몬에 대한 얘기를 자, 레몬 하면은 아주 컬러가 레몬 컬러를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레몬색 그렇죠? 레몬색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특징이나 이 향이 로지의 향을 봐야 되죠. 이게 자꾸 제가 착각을 합니다. 로지의 향을 1 2 3 4 5 6번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로지 향은 다른 향에 비해서 이렇게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왜? 너무나 고가이기 때문에 양 자체를 줄여놨어요. 양 자체를 많이 줄여놨어요. 로지 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드로퍼에도 빨갛게 됐죠. 빨간색의 향이기 때문에 빨간 꽃잎을 넣은 거기 때문에 아주 그냥 환상적인 장미 터널에 들어온 기분입니다. 역시 로지향 비싼 값을 합니다. 그렇죠? 백만송이 꽃송이를 넣지만이 뭐 몇 그램 나온다는 그런 아주 비싼 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실은 로지향도 품질이 여러 가지랍니다. 그래서 진짜 저 그 순수한 거는 그렇게 이렇게 시중에서 구입하기가 간단치가 않다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로즈 향을 살 때는 진짜 제대로 알고 하든가 아니면은 좀 더 일반적인 그런 향을 사는 것도 방법의 하나죠. 자, 어떻든 간에 이제 레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내 파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특징, 추출법, 효능, 효과, 주의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레몬은 쌍떡잎 식물, 아까 도금 양과라 그랬었죠. 쌍떡잎 식물을, 그죠? 쌍떡잎 식물에 그 쥐손이 풀 목, 운양과, 운양과, 감귤은 운양과에 합니다. 그죠? 아까 라벤더는 꿀풀과였고, 자, 이런 향기는 레몬의 특유의 향, 상쾌한 향, 산뜻한 향, 좋죠. 감귤류는 아주 그냥 산뜻하면 딱 떠오르죠. 원산지 히말라야 산맥, 동부의 산기슭에서 캘리포니아. 레몬하면 캘리포니아, 오렌지하면 캘리포니아였죠. 그렇죠. 우리나라 수입되는 거, 지중해 지방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칼로리가 31kcal 정도, 100g당. 그래서 영양력도 있다는 얘기고, 철은 여름 7월에서 10월까지 잘 알고. 뭐 레몬의 모양새 여러분도 모르는 사람 없죠? 레몬의 향, 레몬의 과일. 그래서 레몬을 여러분들이 볼 때 그 추출 방법은 레몬 나무 열매의 신선한 껍질을 냉압착법으로, 레몬 나무에 달려 있는 열매의 껍질을 냉압착법으로 얻는다. 그렇죠? 겉껍질을 가열하지 않고 압착해서 얻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냉압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얇은 노란색을 색깔을 띠고 있고 진한 노란색의 색깔도 있으면서 점도는 낮다. 그죠? 그다음에 상큼한 맛, 톡 쏘는 맛, 그런 느낌이 있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과일 껍질을 집어넣고 스크류를 돌려서 꾹 짜내는 방식이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는 그런 그 압착기죠. 여러분이 집에서 그 저기 이게 뭐야? 그런 거 압착기 많이 썼을 거예요. 녹즙기라 그러죠. 녹즙 우리나라는. 그죠? 그래서 지게 레몬 향의 효능의 성분을 먼저 보시면은 주요 화학 성분으로서는 알파피넨 이중결합이 있는 모노터펜유죠. 여기 알파피넨. 그다음에 베타피넨. 알파 있고 베타 있고. 리무넨. 당연하게 리무넨 들어가 있겠지. 그지? 이것도 모노터펜유죠. 그다음에 시트로넬롤. 시트로넬롤 알코올류, 알데하이드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고, 성분을, 이런 성분을 가지고 효능을 보면은 정신을 맑게 해주는 그 감정을 고양시킨다. 그리고 심신에 활력을 준다. 비타민 성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등에 대한 완화를 한다. 그래서 순환기 계통에서도 부종을 가라앉힌다. 셀룰라이트에 효과가 있다. 부기밴드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화기에서는 궤양이나 소화불량에 효과가 있다. 순환기 계통에서 감기, 감염에 예방하는데 좋다. 그래서 어떤 피부에 좋으냐? 아로마테라피 면에서는 피지 조절과 수분 작용으로 지성 피부에 좋다. 감귤류의 특징이라고 했죠. 지성 피부. 지성 피부 나오면 무슨 피부 나와? 여드름 피부. 그죠?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 감귤류. 이게 딱 떠올려야죠,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사용 후에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그런 것들은, 사용 방법은 그 페퍼민트와 같이 블렌딩해서 옷깃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놓으면은 그 향을 흡입해 가지고 감기나 이런 호흡계통의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집중력을 높여준다. 블랙페퍼 후추죠. 블랙페퍼. 아, 페퍼민트 향, 여러분들 페퍼민트 아시죠? 치약 성분이 많이 있는 페퍼민트하고 레몬하고 섞어 놓으면은 이런 감기 예방에도 좋고요. 한편 시더우드라는 우디향인과 우디향과 캐리오일을 갖다가 거기다가 희석시켜 갖고서 두피 마사지 해주면은 그러면서 샴푸라면 피지의 과다 분비를 억제시킬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편 무향의 크림에다가 티트리 집어넣으면, 티트리 아까 뭐라 그래서 살균력이 있다 그랬죠. 거기다 브랜딩해서 두세 방울 떨어뜨리면은 여드름이 이제 얼중에 이제 균이니까 티트리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은 뭐 티트리 안 쓰고도 레몬이 감귤류이기 때문에 에시드 계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블랙페퍼, 진저 이런 것과 합해갖고서 관절염 증상에도 효과가 있다. 왜? 이런 블랙페퍼나 진저를 발리면은 화끈화끈하거든요. 여러분이 후끈후끈한 파스를 붙이는 것과 같은 느낌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전 그 사용한 후에 주의사항을 보면은 혈압을 낮추는 그런 그 효능이 있으나 있어가지고 저혈압인 사람들은 사용을 너무 많이 하면 안 좋다는 얘기지. 혈압을 낮추기 때문에 저혈압제를 더 낮추면 안 되니까. 그래서 냉압착법으로 추출하는 오일은 그 감광성 반응을 하기 때문에 광독성을 조심해야 된다. 감귤류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상적인 특징에 따라서 나름대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금 뭐야 피부 적용 직후 직사광을 바로 찌는 것은 삼가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과 온도에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서늘한 곳에 그늘진 곳에 보관을 해야 된다. 이 산패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감귤류는 쉽게 변합니다. 산화가 된다는 얘기죠. 또한 저 특정 증상의 치유를 위한 그런 사용을 할 때 전문 아로마테라피스트나 의사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협의를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퀴즈 문제는 추출 방법은 뭐가 좋을까요? 뭐 저기 레몬의 껍질 이겨내는 거 추출 방법. 자,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레몬까지 진도를 했습니다.